명신이는 공부보다는 미술에 재능이 좀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미술부 활동을 열심히 했던 걸로 알아요. 명신이가 미술부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꼭 스승님 은혜 값을 거라고 했는데 그 미술 선생님 이름이 김숙희 선생님이었어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마 오늘 열린과학TV가 최초로 네. 대한민국 최초로 아마 이거를 처음 이제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숙희 씨는 20년간 서울 소재 공립중고등학교에서 20여 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 와! 이게 뭐야? 이분입니다. 아, 나 몰랐어 지금. 야 이거 숙희 너무 이건 이 드라마도 이름은 정말 이거 욕먹는데 야 씨. 네. 김건희는 도대체 누구일까? 아니 누구였을까? 그동안 어떤 매체보다도 열심히 김건희의 과거를 취재했던 저희 열린검TV에서 복습도 좀 해보고 복기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화차, 변영주 감독이 이제 일본 원작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화차의 뜻이 뭐예요? 김 작가님? 말 그대로 불의 차. 불의 차인데 네. 윤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옥을 갈 때 지옥을 갈 때 그 이 악인의 태움 가는 지옥으로 가는 열차, 네. 기차. 네, 본래 불교의 용어로서 나쁜 네. 짓을 한 악인을 지옥으로 데려갈 때 태우는 네, 불타는 수레를 뜻한다고 합니다. 화차를 탈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네. 줄거리가 뭐 이름, 나이, 가족, 주인공으로 나온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이 가짜다. 라는 건데 시작이 되게 미스터리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처음에 어떻게 영화가 시작되다? 이게 뭐 인생을 훔친 여자라고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잖아요. 네네. 말 그대로 주인공인 이제 김민희가 남의 인생을 완전히 살기 위해서 남의 이름을 갖고서 취직도 하고 남의 신분증 갖고서 살아야 되니까 그걸 다 모든 걸 다 도용을 한 거죠. 근데 그 영화 속의 여주인공 강선영이라는 여주인공이 실제로는 술집을 다녔다고.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학대를 네. 했던. 자기를 처음에 학대했던 남자가 그래서 그쪽에서는 알게 된 거죠. 같이 남자를 잘못 만나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지금 얘기하면 할수록 누군가가 생각이 나긴 하네요, 지금. 그러게요. 술집, 가짜. 네. 인생을 훔친 여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들었던 영화, 화차.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녀의 정체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졌던 영화였는데 이게 관람객 평가가 10점 만점에 무려 9점이었던 영화 잘 만들었어요. 네. 저 영화 때문에 김민희라는 그 배우도 연기파가 됐고 그다음에 이성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주연급으로 이제 처음 나와서 연기 잘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필모그래프가 이제 이때부터 네. 확 좋아지기 시작했죠. 이성균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가슴이 많이 아프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취재 공책의 주요 키워드는요. 이름, 얼굴, 학력, 경력, 친구, 그리고 결혼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화차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화차네요, 화차. 네, 한 여성에 대한 인생을 이야기. 인생을 훔친 어떤 여성. 네. 그동안 저희 열린과학TV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3년, 4년 가까이 이렇게 어느 매체보다도 이 김건희 그리고 김명신이라는 이름을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고 그녀의 과거, 잘못된 과거들을 쭉 추적을 해서 저희가 보도를 많이 했고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옛날 사진이라든가 그녀의 뭐 이력, 과거, 등록, 경력들 대부분 다 열린과학TV를 통해서 출처가 보도가, 예,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김건희 1972년생이고요. 9월 2일 날 탄생을 했습니다. 강동구 명일동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은 김광섭이고 직업은 양평군청의 산림계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모친의 이름은 최운순이고 양장점을 했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인연이 돼서 결혼을 한 거죠. 김광섭과 최은순 사이에서는 이남 이녀가 태어났고 김건희 씨는 그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김건희 씨의 친언니로 김지영이 있고 친오빠로 김진우가 있고 남동생으로 김진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광섭 씨 집안이 당시 대선 과정에서 조중동에서 떠든 것처럼 재벌집 아닌 거였던 거예요. 매우 평범한 집안이었고요. 사실은 그 최은순 씨가 어찌 보면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김건희 씨가 어린 시절에 송파구에 살았어요.
이게 1980년대 잠실 석촌 호수입니다. 롯데 월드가 생기기 전이네요. 아, 적대 땅을 좀 사놨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제 최원순 내는 거지. 네. 다들 뭐. 자, 송파가 최원순의 아지트가 된 이유가 있어요. 김광섭 씨의 일가는 양평이 이제 그들의 아지트라고 볼 그렇죠. 수 있는데, 최 씨 일가는 송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최원순 씨가 역시 부친이 일찍 여의고, 작은아버지 최재화 씨의 손에 이끌려서 살았는데, 최재화 씨 일가가 다 송파에 아, 여기가 네, 살았다고 합니다. 네. 김광섭 씨가 지병으로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서 요양을 할 때, 송파로 이사를 와서 이제 요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할아버지죠. 김건희 씨한테는 최재화 씨가 같은 아파트의 아래층에서 살다가 1986년에 명일동에 있는 3익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최원순이가 자녀들에 대한 학구열이 남다랐다고 해요. 네. 굉장히 뭐 자녀들을 좀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고졸인 거에 대한 어떤 좀 한이 그런 게 아무래도 네. 좀 있겠었겠죠. 김건희 씨는 84년도에 송파구 잠동초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잠동초등학교를 다녔고 1986년에 명일동에 3익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예요. 84년도에 초등학교 졸업, 86년도에 명일동에 3익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리고 87년에 잠실중학교를 졸업을 해요. 잠실중학교가 송파구에 네. 위치해 네. 있거든요. 중학교 다닐 당시에 김광섭 씨가 지병으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주로 김광섭 씨의 친구, 이게 제 이름이 다 비슷한데 네. 최재화 씨는 최원순 씨의 작은아버지고, 작은아버지고 김광섭 씨의 친구는 김재화예요. 아, 재화. 네, 네. 네. 김재화 씨가 송파, 하셔도 되나요? 네, 송파구 요 근처에서 네. 부동산을 했어요. 부동산을 했죠. 네, 그래서 부동산에서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냈다고. 왜냐하면은 이제 김광섭 씨가 그때도 아파서 남편을 부동산에 맡기고 네. 본인은 같이 이제 땅을 보러 다닌 거죠. 그렇죠. 김재하 씨랑 같이 땅을 네. 보러 다닌 거죠. 아, 서투에 네. 소개했던 거 나오네. 네. 네. 그래서 소소한 일과를 보냈던 곳이 바로 송파에 있었던 지인 김재하 씨가 했던 부동산이고, 그곳에서 주로 이제 김광섭 씨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생활에 알려진 것처럼 김광섭 씨는 돈이 많지는 않았고요. 하루에 한 번씩 들려서 최원준 씨가 용돈을 얼마 주고 갔다고? 만 원. 네. 딱 만 원. 그때 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 김재하 씨하고, 그 다음에 이규홍이란 분하고 원래 그 최원순 씨 부부하고는 알고 지냈던 사이잖아요. 그렇죠. 이규홍 씨가 누구라고 했죠? 네. 양평 버섯. 양평 버섯 농장.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고, 요 세 사람이 주로 이제 김재화 씨의 부동산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서로 친분을 나눴던 네. 거고, 나중에 이기용 씨를 통해서 이종배를 소개받고, 이종배를 통해서 김충식을 소개받게 되는 거죠. 저 원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 보면 동네에 친한 사람들의 소일거리였는데, 이게 이제 이종배 김충식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제 스케일이 커지죠. 스케일이 매우 커진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 김건희 씨의 이제 부친은 아파서 기다란 일을 할 수가 없고, 기껏 해봐야 김재화 씨 부동산에서 이제 소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최원수 씨의 실적이 가장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석촌호수 근방에서 친인척들하고 이제 포장마차를 좀 포장마차. 한 거예요. 근데 이 친인척들하고 맨날 돈 문제 때문에 자주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남편을 부동산에 맡겨두고 아이들은 작은아버지 최재화 씨 내에서 키워주고 네. 자신은 포장마차를 하거나 전국에 땅을 보러 다녔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87년에 부친 김광섭 씨가 지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요 당시에 이제 김건희 씨가 16세 중학교 3학년이었을 네. 때예요. 1987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정도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되게 타격이 좀 심했을 거예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네. 자, 그 당시에 최은순 씨의 첫 번째 내연남이자 김광섭의 친구였던 요 김재화 씨. 김재화 씨. 김재화 씨한테 김광섭 씨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다고 했죠? 이복에, 재화, 나는 이렇게 아니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잘 부탁하네. 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유언 비슷하게 남긴 네. 거죠. 뭐 김재화 씨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요. 네. 결국 그렇게 해서 김재화 씨하고 최원순 씨하고 이제 내연 관계로 발전을 그러니까 진짜 하게 된 거죠. 부인으로 삼으라는 얘기는 아닐 텐데. 더군다나 네. 김재화 씨는 네. 김재화 씨는 또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진짜 같이 이제 한 이불을 넘는 사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재화 씨 입장에서는 뭐 김광섭 씨나 최원순 씨 내가 굉장히 부자였더라면은 네. 뭔가 다른 마음이 있었을 텐데. 당시에 김재화 씨가 바라봤던 최원순 씨네 집안은 그닥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다고 평범한 해요. 평범한 집안. 그렇죠. 본인이 정말 돌봐야 되는 어떤 네. 가족들.
저희 열린검TV가 최초로 김재환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었거든요. 그때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 되게 재밌는데. 일본적 얘기 따로 있고 내가 쥐야 남편부터 내가 잘 아니까. 그 당시 집안은 어땠어요? 손흥민 씨 집안은 사는 정도가? 아, 별 일이 없었어. 별 일이 없었어요? 딴 것도 별로 없었고. 근데 내가 이제 많이 키워줬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재화 씨는 최현수 씨 내가 별볼 일이 없었다. 땅은 좀 있었는데 뭐 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네. 이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87년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9월 24일 87년 9월 24일 날 김광섭 씨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 날짜를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1987년 9월 24일 18시 45분 아, 네. 네. 한양대학교 병원에서요 간경화로 사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87년 9월 24일 날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87년 11월 24일 날 사망 신고가 돼요? 그렇죠. 두 달이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두 달이나 사망 신고가 늦춰진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김광섭 씨 소유의 석촌동 땅이 있었었어요. 그렇죠. 아. 이게 이제 원래는 암사동의 선사유적지 근방에 땅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대토가 돼가지고 받은 거예요. 사실 그것도 최은순 씨의 나름의 어떤 재능이죠. 저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국가 유적지라 그러면 이 땅이랑 같이 체인지해줘. 이게 뭐 이 당시엔 가능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가능했는데 벌을 잤쓴 거죠. 네. 그 좀 더 비싼 땅으로 받은 거죠, 대토를. 그러니까요. 네. 좀 더 비싼 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서촌동 땅을 이제 대토를 받아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보시면 87년 12월 14일날 매매를 해요. 네, 그렇죠. 바로 팔았네요. 네. 아까 보세요. 아까 김광섭 씨가 언제 사망했다고 9월 했죠? 9월 24일날 사망했는데 그 9월 24일날 사망한 사람이 87년 12월 14일날 자기 땅을 판다고요. 네. 야. 어떻게 살아나서 팔았을까요? 죽은 사람이? 거의 뭐 저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지만 이분은 몇 개월 동안 살아계신 거죠. 3개월 만에 다시 네, 부활하셔서. 뭐 이건희가 이제 거래를. 죽어도 죽지 못했던 것처럼 계속 상속이 끝날 때까지. 상황이네. 진짜 네. 이해가 안 가요. 네. 9월에 죽은 남편이 12월에 매매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는 얘기인데 죽은 네. 사람이 매매, 땅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돈이 되니까 세금 아니죠. 아, 세금 상속세. 아, 세금 상속세. 문제. 상속세 아. 문제 때문에 탈루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상속세는 무조건 거의 반띵이에요. 그렇죠. 절반, 네, 절반이에요. 아, 50%. 양도소득세는 그보다 훨씬 낮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상속세를 내게 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망 신고를 안 하고서 이걸 아주 급박 원래는 저 들고 있으면 그 땅이 돈이 될 걸 알겠지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일단은 사망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얼른 그냥 빨리빨리 이제 사망을 한 것이다. 그렇구나. 네. 요 당시에 땅을 팔아가지고 약 8억 4천만 원 정도의 매매를 했다고 그 하는데 야. 엄청난 그러면은 네. 상속세가 얼핏 잡아도 4억이 넘어요. 그러네요. 근데 요를 양도소득세만 내는 걸로 퉁치려고 하면은 약 2천만 원만 내면 네. 되거든요. 야. 네. 이제 결국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국세청 감찰에 의해서 상속세 탈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가산세의 중과세 예, 예상이 된 거예요. 그때 이 김재화 씨가 국세청 공무원에게 르망승용차까지 선물을 해주고 맞아요. 뇌물로 막는 거야. 새록새록 생각난다. 네. 그 당시 르망이면 최고급. 그 당시에는 대우 르망.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스텔라. 스텔라. 그다음에 대우차는 르망. 이게 경쟁하던 시절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2천만으로 툭 쳤다라고 야. 자랑을 하셨던 얘기도 있었고요. 네. 최은수는 남편의 땅을 팔아서 번 돈으로 1987년에 작은 아버지 최재화 씨 네. 등의 이름으로 차명이죠. 차명. 충남 당진군 성문면 교로리 땅 구장 약 9.4개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규모의 땅을 삽니다. 야. 그리고 88년에는 당진구 송화읍 영천리 이마 땅도 매입을 합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땅에 대한 눈이 띄신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남편을 여기 그 김재환 씨 부동산에 맡겨놓고 그런 땅들을 보러 다니다가 현금이 이제 엑시스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눈여겨본 땅들을 따닥따닥 산 거죠. 네. 야. 결국에는 하도 땅들 사대고 다니니까 땅 투기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최은순이라는 네, 땅 투기자 명단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흔히 말하는 복부인이라는 네.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네. 그리고 나서 남은 돈으로는
금남리에 있는 프리즘 모텔을 산 겁니다. 금남리라 하면 지금 그 양평 거주하는 그 온유화영원 있는? 맞습니다. 온유화영원 그 자리죠. 네. 근데 이 지하 1층에다가 단란주점을 만들어요. 야. 그 지역에 무슨 뭐 이제 영화 세트장 같은 게 있어갖고 네. 뭐 이렇게 뭐 맞아요. 양수리 네. 양수리 세트장 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돈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원래는 김재화 씨가 자신의 처남을 주려고 알아본 곳이었는데 최원수 씨가 자기가 사겠다고 하면서 낼름 사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 나이 때 최원수 씨는 저 명단에 들어가 있군요. 네. 아, 네. 김재화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최원수 씨가 어디서 왔냐면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남자들이지만은 우리 남자들은 최은수님 못 따라가. 어떤 면에? 최은수님 뭐지 머리를 못 따라가. 머리? 예, 경제를 못 따라가. 여기 사람들 다 먼저 그 사람 못 따라가. 머리가 그렇게 좋아. 머리 좋아. 하여튼 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발도. 가지고 내가 뉴월드 호텔 그 자리를 우리 처남 얘기했지 뭐 처남한테 사주려고 했어. 가지고 다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가지러 갈라 돈 가져와서 계약하려고 했더니 나를 불러. 그래서 왜 그러냐더니 지가 산대. 그래가지고 그놈을 사준 거야. 근데 돈지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사줬더니 그러면 허가를 내자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허가를 내는 그 호텔 허가를 마지막으로 낸 거 이거 금방지에서 남양주에서 금남을 마지막으로 내서 그래도 그거 내는 것도 상당히 애썼지 내가 상당히 힘들었어. 그것도 저게 뭐야 그 당시 그 양평 군청에 있는 그 공무원한테 뭐 뇌물 주고 아 뇌물도 주고 그랬지. 네, 이 프리즌 모텔 금남리에다가 모텔을 지을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가 이제 상수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모텔을 지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주고 그렇게 또 건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한강 뷰를 보는 마지막 모텔. 네. 공무원들이 아주 많은 역할을 했네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가정 환경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제 김명신은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고 미술에는 소질이 좀 있었다고 해요. 미술? 네. 친구들과 뭐 미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여호와 증인에 심취해 있었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네. 분신사바 놀이를 좀 많이 했다고 분신사바 해요. 아버지가 이제 87년에 작고하고 나자 좀 반항도 하고 방황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종교적 통합, 분신사바 놀이와 여호와의 증인을 그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네. 뭐 16세 때였으니까 아무래도 좀 사춘기였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원수 씨 입장에서는 집안의 애물단지였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했답니다. 오빠는 공부를 좀 했나 봐요. 아, 오빠 김진우 씨는 네. 공부 좀 해서 GS건설에 이제 취직을 해서 네. GS건설을 다녔고 김지영 씨 언니도 그럭저럭 공부를 좀 했다고 합니다. 김지영 씨 아들이 있어요. 근데 김지영 씨 아들이 미국에서 예, 미국 예, 미국에서 이제 나경원 아들과 함께 홈미트를 하면서 아.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 그걸 주선화해서 그들한테 스펙 쌓기를 해줬던 사람이 진민정 씨라고. 진민정 씨. 한동훈의 아, 처형입니다. 다 얽혀있군요. 네. 네. 저희 열린감TV가 제가 직접 미국에 가서 그 사건을 취재하다가 더 취재는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87년에 잠실중학교를 이제 김명신이가 졸업을 하고 주로 여학생이 가는 학교로는 그 근처가 영파여고가 있고 정신여고가 있고 네. 잠신고가 있고 잠실여고 등이 있답니다. 네. 네. 대부분 다 사립고등학교예요. 나름 다 좋은 학교들인데.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개교한 지 2년밖에 안 된 명일여고에 진학을 합니다. 명일여고가 85년도에 개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립여고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91년도에 명일여고를 이제 졸업을 합니다. 보통 명일여고에 들어가는 중학생들은 명일중학교에서 네. 많이들 이제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실여고는 전통 있는 사립여고이고요. 명신이는 그때 사립여고 갈 실력이 안 돼서 개교한 지 2년 된 공립여고인 일반고인 명일여고를 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명일여고는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학교가 많이 좋아졌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돼 일반여고를 사립고가 즐비한 다른 학교 안 가고 간 거면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거예요.
명신이는 공부보다는 미술에 재능이 좀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미술부 활동을 열심히 했던 걸로 알아요. 명신이가 미술부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꼭 스승님 은혜 값을 거라고 했는데 그 미술 선생님 이름이 김숙희 선생님이었어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마 오늘 열린공감TV가 최초로 네. 대한민국 최초로 아마 이거를 처음 이제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숙희 씨는 20년간 서울 소재 공립중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어? 와우! 이게 뭐야? 이분입니다. 아, 나 몰랐어 지금. 야 이거 숙희 너무 이건 이 드라마도 이름은 정말 이거 욕먹는데 야 씨. 네. 그래서 이제 김숙희 씨, 이낙연 씨의 부인인데 이 사람에 대한 스승의 은혜를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갚은 것 같은데? 김명신 씨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3부특원 유니버스를 보면 갚은 것 같아 이미. 네. 아. 열린공감TV가 최초로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도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뭐 썰이죠. 아주 오래된 인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숙희 씨한테 미술 공부를 받으면서 주로 고등학교 때는 분신사바에 빠져 살았다고 해요. 네. 네. 80년대 네. 80년대 중후반에 여고에서 꽤 유행했던 놀이기도 하대요. 그 당시 되게 유행했어요. 네. 분신사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당시에 친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이는 약간 새초롬할 때도 있었지만 괄괄한 남자에 가까운 성격이었어요. 명신이와 나는 1991년에 명일여고를 졸업했는데 90년대 초에 여고에 유행처럼 번졌던 게 연필이나 볼펜 등 필기 도구를 쥐고 흰 종이 위에 OX나 숫자 등 문자를 쓰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펜 하나를 마주 잡고 주문을 외우면 경우에 따라 펜이 움직여 뭔가 글씨 비슷한 것을 쓴다는 분신사바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는 놀이가 유행했었는데 명신이가 그 놀이를 꽤 좋아했고 흥미스러워 했었어요. 네. 분신사바에 빠져놀기도 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기승을 그때 많이 부렸나 봐요. 80년대 후반에 여호와의 증인 뭐 그 전도한답시고 뭐 길거리에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신천지가 없던 시절이라 어떤 그런 뭐 이 기독교계의 사이비 쪽은 다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네. 뭐 거기 무슨 뭐 뭘 사수대 가지고 비슷한 뭐 무슨 파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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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파수대가 네. 중요하냐면 이 친구의 말에 의하자면은 당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방 검사를 많이 했나 봐요. 네. 가방 다 올려놔. 다 뒤집어. 그렇죠. 뭐 했나 봐요. 부럽죠. 요즘은 그런 거 못 네. 한다면서요. 아, 네.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근데 그렇죠. 김명신의 가방에서 파수대가 꽤 자주 나왔죠. 아, 그래서 알았구나. 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 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친구가 네. 지금은 이제 신천지랑도 그렇죠. 모종의 또. 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네. 1991년도에 명일여고를 졸업을 해요. 그런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최원순한테 혼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최원순은 4명의 자녀 중에서 가장 눈에 가시가 김명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다 고쳐서도 공부를 좀 하기를 바랬고 김진호는 잘하니까 본인이 이제 미술부에 들어가서 미대를 갈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 미술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낙연 씨의 부인께서도 열심히 또 공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그건 좀 충격했어요. 김숙희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미대를 잘 갈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대학 합격했니? 라고 집안에서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김재화 씨하고 네. 최원순 씨하고 같이 동고할 때였습니다. 양아버지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김명신이가 당국대 천안 캠퍼스. 네, 당국대학교에 있는 서양학과에 서양학과. 합격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어딨니? 그러니까 천안에 천안이요. 캠퍼스가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당시 단대 미대가 꽤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천안 당국대학교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김재화 씨는 계속해서 자기 차에다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로 송파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틀 동안 같이 있다가 또 월요일 날 아침 일찍 내려버릴 때 자기 태우고 내려간 거지. 진짜.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사실 천안까지 지하철로 혹은 버스로 왔다 갔다 통학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이제 굉장히 먼 거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교 부근에 이제 어떤 기거할 만한 원룸을 얻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또 집에 엄마 아빠 이제 뭐 양아버지 격이지만 어쨌든 보러 오고 또 이 김재현 씨가 또 나름 정말 아꼈던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태우고서 맨날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좋던 거예요. 또. 그러니까 김재화 씨는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지금도 다니고 있구나. 네, 네. 지금도 단대 미대에
다니고 있었다. 반대 상학과를 나온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원룸도 내가 구해줬다. 그래 맞아요. 라고 말까지 했단 네. 말이죠. 근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단대에 합격했다고 말을 하고 그 근방에서 미술학원 강사로 활동을 했던 야. 거예요. 참 그리고 나서 1년을 이제 흔히 말한 재수를 한 거죠. 네. 이 91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한 해 더 앞서서 90년부터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미시령 휴게소를 이제 최원수 씨가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최원수 씨는 미시령 휴게소가 좀 멀잖아요. 네. 거의 집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죠. 부친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맨날 사업한다고 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91년도에 명일역으로 졸업했으니까 바로 대학을 진학을 했다고 하면은 92 학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92 학번으로 경기대학교 예체능대학 회학과 서영화 전공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렇군요. 경기대 회학과. 네. 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92년도에 경기대학교 회학과에 들어가서 대학 시절에 이 공부를 하지 않고 친구 두 명과 함께 르네상스 호텔 지하를 놀러 다녔다라는 제보를 열린과 TV가 받게 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인 거죠. 볼케이노. 네. 미대생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 미대생 여대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청바지에 온몸에 물감 자국이 많이 묻어있고 좀 가꾸지 않아요. 그 당시의 미대생들은. 아, 네.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 김명실 씨는 되게 화려하게 꾸미고 되는 걸 되게 좋아했다라는 또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대학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증언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볼케노의 마담뚜들한테 이끌려가지고 일반미로 활동을 했다라는 또 제보자의 말도 있었습니다. 일반미 정부미 할 때 그건가요? 예. 네. 이때 이제 주로 나왔던 얘기의 예명이 줄리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인정 못하겠다. 나는 줄리로 활동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저를 고소했고 저는 지금까지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양재택 모친의 인터뷰도 있는데요. 한번 이따가 들어볼 텐데 96년도에 경기대 회학과를 이제 졸업을 합니다. 92학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와 어디서 만났느냐. 열린광TV에 제보를 해주신 분들에 의하자면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을 만나서 눈이 맞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김재화 씨의 말에 의하자면 여러 남자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치료받으러 갔다가 눈이 맞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아산병원이 송파에 있죠. 네. 네. 근데 최원수 씨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대요. 왜냐면 의사 사위잖아. 의사니까. 네. 네. 의사 사위를 얻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주변에 소문에 소문을 내고 결국은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른 거예요. 노보텔에서 했다라고 그때 네. 제보를 받죠. 그 결혼식에 아내오 회장이 참석을 하기도 했었다고 네. 합니다. 김재화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정신병원으로 신랑하고 만난 것이 산부인과에서 명신이가 그 수술을 했어. 애기 못 낳아. 애기 못 낳아. 그때 일부러 애를 안 낳으려고 그거는 나 아니 그 애기 안 낳으려고 해서 애가 고장나서. 고장나서? 그 만나고 오래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망가진 것을 그 의사님이 늘 쳐다보고 그 출혈한다 했을 거 아니까. 그러면서 정이 들어가지고 결혼한 거요. 그런 걸 자꾸 보고 오니까 이제 명신이 가는 말이 그 산부인과 한 것은 내가 싫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과 한 것이 정신병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전에 2021년 말에 그 왜 사과 있잖아요. 아이빌리브 그 사과. 네네네. 그거 그 제 기억에는 유사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 당시에 김재화 씨의 인터뷰를 공개하는 이유는 현재 네. 이게 비공개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 내용을 그 당시에 삭제를 했었거든요.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이죠, 이건요. 그래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도를 그렇죠. 하지 않는다는 준칙이 있어서 보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김건희 씨가 자신은 윤석열과 결혼을 해서 유산을 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유산했다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취재했던 김재환 씨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실이 틀린 것 같다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그걸 또 저를 또 허위 사실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 2년 동안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재화 씨의 말에 의하면 김명신은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 후에 은평구에 있는 홍제동 아파트에서
신혼 살림을 차린 겁니다. 그런데 첫 남편이 하는 말이 김명신이 혼인신고를 안 해준다고 이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해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은평 어디선가 아파트 살 때 나랑 내가 두 번인가 갔었어, 그 집에. 홍제동인가? 홍제동. 네. 네. 갔더니 나보고 그 뭐야 혼인신고를 안 해준다고. 누가 안 해준다고? 명신이가? 명신이가. 명신이가 안 해준다고? 혼인신고 안 해준다고. 근데 해달라고 자꾸 해. 그래서 어쩔 수 없냐고 이제 내가 최은순이한테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래. 뭔 이유 있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나중에 라고 있죠. 최은순이 사는 근데 그거에 의해서 말하니까 이 신랑놈이 못 온대. 명신이를. 그러니까 생활을 못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 온다고 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 명주 최은숙을 끄라고 그 혼인신고 해주면 못해. 내가 해주라 했거든. 근데 못해 걸더라고. 그것이 이제 아닌 게 아니라 또 못 오면 나부터도 혼인신고 안 해준대 해주겠어? 근데 이제 무엇인가 일을 못 하게 생겼으면 아, 나부터도 우리 딸하고 그 결혼 좀 멋있는 거 하는 사이다 내면 못나 봐. 아는지 그것이 해줄 아버지가. 네, 아무튼 뭐 사생활에 대한 문제이지만은 본인이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김재화 씨에 대한 인터뷰를 보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김재화 씨는 김건희, 김명신 시절에 굉장히 또 본인도 나름 신뢰하고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내용에 대해서 뭐 분명한 팩트 체크가 됐을 것이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네. 그렇죠. 첫 남편이 남자 구슬을 못해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일부 종사를 하지 못하고 김명신은 파혼을 하고 집을 뛰쳐나와서 모친 최은순 씨의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때부터 이제 최은순 씨한테 김명신은 게르기 된 거예요. 애물단지가 됐죠. 뜨거운 감자가 뜨거운 된 거죠. 네. 그렇죠. 마침 90년대 후반에는 최은순이 양평 종은행 지점장을 통해서 서울 종은행 본점 은행장을 소개를 받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삼부통원 조남호 회장과 연을 맺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참 우연도 참 이런 우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은순은 김명신을 이제 조은행생에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비서로 좀 써달라고. 그렇죠. 오갈 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 회장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최은순 씨의 말을 듣고 김명신을 불렀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김명신은 다시 이제 시간이 남을 때는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을 다녔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문제는 당시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조용호를 만났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저희가 월요일에 보도했던 그렇죠. 그 사람이군요. 네. 이 조용호가 누구냐? 이 볼케이노 사람이죠. 네,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재벌 2, 4세들과 함께 동석을 자주 했다고 해요. 당시의 줄리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보시는 두산그룹의 4세 박중원 씨예요. 조용호는 박중원과 함께 주가 조작을 했던 사람인데 6월 코프 사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주식을 자기 맞아요. 자본 없이 인수한 뒤에 무자본 M&A 예, 주가를 네. 끌어올려서 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박중원 씨의 아버지가 박용호, 박용호 전 예, 회장. 두산그룹 회장이에요. 네. 박용호 회장. 이분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두산그룹의 회장이었었어요. 6대 회장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박용성 전 회장하고 형제의 난을 겪으면서 쫓겨나요. 두산그룹에서 완전히 쫓겨납니다. 그래서 박용호 회장은 오노일가에서 완전하게 제명이 돼버립니다. 당시 박중원 씨의 아들은 두산산업개발의 상무역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친이 물러나면서 함께 두산을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박용호는 성지건설을 인수를 해요. 성지건설. 네. 그래서 키우던 중에 이제 박중훈이 구속되자 스트레스한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자살을 합니다. 맞아요. 넥타이로 스스로 네. 자살을 하죠. 박중훈은 정용진을 팔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용진, 신세계 정용진과 친분이 있다. 네. 과시를 하면서 이마트에 납품을 할 수 있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산시켰다고 합니다. 자, 김명신이 첫 결혼에 실패를 하고 일부 종사를 못하고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하는 건 복수의 체크가 바로 된 겁니다. 네. 바로 양재택 모친의 인터뷰를 통해서 체크가 됐습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한테도 생각가 한 20일 만에 와가지고 또 온갖 바람 다 주고 온갖 지랄 다 하면서 운수된 만에 또 결혼식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이제 또 대통령을 한다고 하고 협정되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 재산이 자다 벌어가지고 있어 내가 쓰는 재산이 아니야. 아니요. 내가 알고 있어요. 다.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요. 나. 그 타던 재산이 뺏은 재산이고 다. 그 지가 벌어가지고 다 한 게 아니지. 그 인자가 따로 있지. 옛날 노래만 때가 중이 따로 있지. 인자가 따로 있지. 아, 그 타자 가서 20일 있다 나왔대요. 그런 식 가서 탄 다음에 왜 나왔냐. 이렇게 20일 있다 나와서 다시는 안 간대. 못 간대. 싫게. 또 허공 돌아다니나 또 이놈처럼 저기 하고 돌아다니는데 한 4년 만에 그 사람 만났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요 비슷한 또 보도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재택 모친의 인터뷰를 일부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 유탐사 쪽 신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강진구가 다 취재한 거를 정천수가 왜 보도를 하느냐. 저 자리에는 이제 김두일, 정천수, 강진구 세 명이 있었는데 저 주소지에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이 살고 있다라는 제보는 이제 정천수 PD가 받아서 같이 이제 그 따라간 거죠. 저랑 강진구 기자는. 그래서 해당 취재에 대한 소스와 기획에 대한 것은 다 정천수 PD가 그때 했던 거죠. 네. 김명신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다시 르네상스 호텔을 들락 거렸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최원순과 인연이 된 조남욱 회장과 재벌들과 골프 모임 등을 통해서 많은 인맥을 쌓은 거예요. 바로 조남욱을 통해서 쌍용그룹의 이제 김석원 회장이라든가 또 신한그룹의 박순석 회장이라든가 쌍용그룹은 국민대학교를 갖고 있죠. 아, 그렇군요. 신한그룹은 장부증명수비죠. 신한저축은행을 예. 신한저축은행. 갖고 네. 있었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거기가 이제 또 그 저기에 대출 관리인이었던 이제 김예성 씨가 실제 위조를 해줬고 코바나 컨텐츠에 감사였고 굉장히 많은 일에 연루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김명신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조남욱을 통해 가지고 소개받은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 재단 대부분 이 재벌들이 다 학교를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국민대. 네. 네. 그래서 그 학교 재단들을 통해서 학력 세탁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1996년부터 99년까지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석사를 하고 98년에는 광남중학교 교생실습도 한 학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규직 근무라고 허위로 기재를 한 겁니다. 네. 한 학기하고 정규직으로 근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교생은 교생일 뿐이죠. 네. 네. 그리고 1997년에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조남욱 회장의 배려로 전시회를 연 사실을 안혜옥 회장이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저 한림성심대도요. 원래는 한림대라고 처음에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년제와 2년제는 차이가 좀 다른데.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99년이죠. 99년부터 문제의 국민대학교 아까 쌍용그룹이 갖고 있던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99년에 들어갔는데요. 2008년에 박사학위를 따요. 무려 9년이나 다닌 겁니다. 어휴, 되게 학교가 좋았나 보네. 대학원 2년제 아닙니까? 2년 다니면 됩니다. 네. 네. 근데 9년을 다녀요. 왜 그랬을까? 자, 9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99년에 같이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입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의 경력 같아요? 드디어 나왔네. 그분이네요. 네. 이현숙 씨. 이게 딱 언뜻 보면은 그냥 김건희 씨 같죠? 이게 바로 같이 박사 과정을 수료했던 사람 이현숙 전 교수. 예, 예, 네. 교수의 한국 게임학회 이사.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김건희가 본인은 한국 게임 산업협회의 기획 이사였다. 저것도 그 이현숙 교수가 저기에 이제 게임학회 이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똑같은 이력을 만들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당시 박사 과정을 이제 수료한 사람이 이현숙 교수인데 99년부터 이제 그 같이 동문으로 이제 동기죠. 네. 친구가 된 거고 2007년에 코바나 콘텐츠의 전신이 있어요. 한 회사를 사들여 가지고 이름을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 네. 2007년도에 매닝카우스라는 회사를 이름을 맞아요, 바꿔요. 맞아요. 매닝카우. 예. 그 대표가 이현숙. 네, 교수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결국에는 이현숙 교수는 대장암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참 미스터리예요. 화차. 네. 화차에서는
네, 뭐 실제로 사람을 네 화차에서는 그렇게 해, 뭐 화차라는 네. 영화에서는 네, 네 영화에서 그렇게 됐죠. 네. 자, 그리고 2001년으로 넘어가서 영락 여상의 미술 강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2001년에 한림성심대 네. 컴퓨터응용과의 시간 강사로 지원을 하면서요. 서울 대도초등학교 실기 강사로 기재를 했어요. 근데 한림성심대 재직을 서울대 산디과 강사직을 지원하면서 한림대라고 쓴 거예요. 한림성심대하고 한림대는 다른 학교. 전혀 다른 학교. 4년제와 2년제죠. 네. 그러니까 뭐 저게 한양대학교와 한양전문대? 뭐 그렇죠? 거의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2004년에는 서울대 강사직에 지원하면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97년부터 98년 동안에 서울 대도초등학교, 98년 서울 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고 또 기사를 했는데 이게 또 허위입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 수원여대 겸임교수 지원서와 2013년에 안양대학교 이력서에는 영락여고 미술교사 근무라고 경력이 되었는데 이것도 허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위 초등고 근무 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영락고등학교가 아니고요. 영락여자상업고등학교. 네. 다른 학교에 또. 미술 교사도 아니고 미술 강사로 근무를 잠깐 했던 건데. 교사 강사는 다른데. 네. 지금으로 네. 따지면 뭐 기간제 교사처럼 뭐 했던 거 아닌가? 지금 네.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렇죠. 네.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안양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강사를 했었고, 2004년에 홍석화 H컬처 테크놀로지 대표와 인연을 맺습니다. 아, 저 문제의 논문 네. 관련된 거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네. H컬처. 열린공감TV에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하고도 연인 관계였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썰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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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시에 그저 유지 논문 쓸 때 컨텐츠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그 샘플링 소스를 이 H컬처의 본인이 무슨 뭐 당시 이제 이사였다라는 어떤 직책을 갖고 같이 한 것으로 나오는데 저때 이제 홍석화 대표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열린공감TV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좀, 뭐, 그냥 실제 그냥 거기 이사, 뭐, 이렇게 이사진으로, 뭐, 투자자 이사진으로 들어왔지, 그렇게 일을 했던 건 아니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그때. 투자자의 입장이었지, 네. 일한 적은 없다. 이런 네. 말을 하는데요. 김건희 씨가 이 회사에 기획이사 명함을 받고 다녔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H컬처 테크놀로지의 2003년 12월 2일부터 2006년 12월 10일까지 3년간 전략기획팀 이사로 근무를 했다고 수원여대 교수 초빙 지원서에 기사를 한 거예요. 하지만 해당 기업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까 설립일이 2004년 11월입니다. 2003년 12월 2일부터 근무했다고 하는데 설립일은 2004년 전부터 일했다는 얘기네. 네. 회사가 존재하기도 1년 전부터 근무했다고 기자한 거예요.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라는 그 김영권 씨가 나옵니다. 예. 네. 저는 입사 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거의 뭐 이제 그런 수준인 거죠. 자, 맞네요. 근데 네. 이 사람하고 같이 뭘 했냐? 2004년도에 이거 했어요. 이거. 아, 그때 보여드린 문제의 엽기적인 안양천의 얼음 속에 지푸라기 인형을 넣어놓고 저거를 비교합니다. 이 태양의 열로 녹여서 이거 지푸라기가 사람이라고 따지면 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저 같은데. 미라 옛날에 그 그러니까요. 미라를 모방 그러니까 분신사바에서 미라가 연관되는 그런 지금 그런데 심지어 얼음 속에 얼리기까지 했다니까 이건 진짜 기괴한데. 야 이게 뭘까요? 근데 문제는 네. 저 얼음이 녹으면은 지푸라기 인형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자동으로 물에 퐁당 빠지게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게 어떤 예술적 의미가 있을까? 예술적 얘기보다는 주술적 그렇죠. 내용도 강해 보입니다. 네. 이 행사를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2004년도에. 예. 자, 그리고 한림정보산업대학교 강사, 서울대 강사, 서울정보기능대 강사, 한국폴리텍 강사, 수원여대 강사 등을 했다고 하는데 모두 허위인 것 같고요. 코마다 콘텐츠 전신, 아까 말씀드렸던 제임스 앤 데이빗 엔터테인먼트라는 네.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 당시에 이 회사의 대표는 위모 씨였는데요. 인수를 해서 2007년에 매닝카우스로 이름을 바꾸는데 당시 대표가 이현숙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매닝카우스로 성호가 변경됐다가 이제 2009년에 코바나 콘텐츠로 이름을 바뀌는 겁니다. 바뀝니다. 자, 2008년에 드디어 이름을 바꿉니다.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을 합니다. 왜 이 당시에 2008년도에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했을까?
열린공감TV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건진법사다라는 얘기가 있었었어요. 네. 건진법사가 당시에 신사동에서 점집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신사동에서 꽤 유명한 이름난 점집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점집을 하면서 점집을 중간에 접은 이유가 여자분이 가는 경우. 아, 또 여자. 아, 네. 이렇게 복잡한. 예. 그렇게 이제 그 당시 네. 같이 그 네. 점집을 하게 되면은 네. 보통 그 점 보는 사람은 도사 있고 도사벽 있고 방 안에 있고 네. 방 밖에서 이제 손님도 해야지. 관리하는 사람이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관리자가 저희한테 제보를 해줘요. 아, 거예요. 여자 문제 때문에 그만뒀다. 네. 네. 그 당시에 뭐 건진법사의 점집이 상당히 성황을 했나 봐요. 굉장히 많은 정재계 사람들도 많이 오기도 하고 김건희 씨가 이 신사동에 있는 이 건진법사의 점집을 자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이름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김건희 씨의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를 해보면 김자는 이제 금상을 뜻합니다. 네. 금상 임금이죠. 그리고 세울건 나라를 세운 건국할 때 그다음에 바랄희 희망한다. 아, 나라를 세우는 걸 희망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아, 네. 그런 뜻으로 예,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 김건희 씨가 내가 권력 잡으면 내가 정권 잡으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네. 김건희 참. 자, 문제는 신사동에 자주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신사동에 자주 갔다고 생각을 합니까? 신사동에 뭐 클럽을 가진 않았을 거고 네. 신사동에 신사동. 자주 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신사동에 가면요 당시에 가가 성형외과가 있었습니다. 아, 신사동. 가가 성형외과 가가 성형외과가 아, 있었는데 네. 거기 원장 이름이 박동만 아, 원장입니다. 이어지는구나. 네, 네. 여기 저기 있나요? 저기 계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그곳에 김명실 씨가 예, 단골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사동에서 봐서는 확실하게 좀 저분이 많이 좀 그렇게 그 예술적 경지가 확실히 있기는 하네요. 네. 신사동에서 김명실은 이름도 바꾸고 신사동에서 김명실은 얼굴도 바꾼 겁니다. 그랬군요. 2012년도에 반도아이 성형외과의 조인창 원장하고 홍혜성 성형외과의 홍성표 원장하고 그다음에 저 가가 성형외과의 박동만 원장하고 세 명이서 함께 비오 성형외과를 만듭니다. 네. 현재까지 신사동 사거리에서 가장 예, 유명한 성형외과로 되어 있지요. 세 명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네. 만든 비오 성형외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박동만 원장이 별도로 나와요. 네. 나와서 신사동 사거리에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박동만 성형외과를 만듭니다. 예. 열린공감TV가 최초로 보도를 했지만 박동원 성형외과 원장은 현재 대통령실의 주치의로 주치. 네. 성형외과 쪽 자문이? 네. 자문이죠. 네. 네. 성형외과 자문의로 네. 되어 있고 프랑스 순방 때도 같이 쫓아갔다라는 따라갔고. 사진까지 열린공감TV 공개하고 그러니까 넘어져서 외상이 많이 생긴다고 네네. 네. 그리고 2009년에 드디어 이제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이름을 바꾼 김건희는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이사가 된 겁니다. 페이스오프에 성공을 한 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제 학력을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2009년에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를 수료를 하고요. 2010년에 문제의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네, EMBA 네, 석사로 들어가는데 이때 EMBA 과정의 최고 과정의 동문들 모임의 회장이 누구였냐면은 홍라이 씨. 홍라이 씨. 네, 홍라이 씨의 추천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갑자기 2012년 3월 11일 날 윤석열과 결혼합니다.